그것도 가면 940915 제 생일이고요. 기억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방송이 나갈 날짜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. 그래서 매번 바꾸시느라 가면 담당하신 분이 항상 고생해주세요. 언제까지 바꿔주실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. 제가 댓글 그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가면이 제가 볼 땐 상당히 화려해요. 이게 가까이서 보면.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가면이 이제 별로 안 화려하다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너무 이쁘고요. 프로페셔널합니다. 록앤롤 무대를 감상할 게 아니고 연습을 또 해줘야죠. 역대급 난이도입니다. 저에게 있어서 과연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해주세요.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록앤롤 현장이 음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다섯 개 뚫려 있으신 분들이 저는 하나 뚫려 있거든요. 다섯 개 뚫려 있으신 분들이 좀 실력자가 많아요. 근데 진짜 주윤발님 다섯 개 뚫려 있었어요. 나오려고 할 때 많은 과학님들을 봤었죠. 공부 좀 하시고. 예. 하지만 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가창력이란 거. 저도 제 나름의 무기로 또 상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러프하게 하나가 뚫려 있는데 이 여섯 개, 한 개와 다섯 개의 차이. 록앤롤. 자, 스트레칭 짬 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어깨를 내려줍니다. 더 안 내려가는 거. 이거 목을 앞으로 빼주면 아이고 시원. 아이고 시원. 아이고. 예, 끝입니다. 록앤롤. 이게 내 안에게 다가갔어. 너는 아름답고 잔인했지. 영원한 사랑은 내게 없을 거라며 차갑게 날 밀어냈어.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작은 기적이라도 내게 찾아와 줄 순 없는지 온갖 차가운 말도 맘 얼어붙게 해 부디 나약한 내 손을 찾아줘. Please save me. Rock and roll. 지금 원래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몸에 힘이 풀려있어야 되기 때문에 몸을 풀어줘야 된다. 지금 오늘의 TMI 뭔가 불안해요. 여태까지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. 어떤 불안? 아 불안한데 마음이 편하다 그래야 되나? 이게 갈 때가 된자의 심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계속 여기 앉아있으려고요. 네, 제가 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오케이. 다녀오겠습니다. 와. 예.